어때요? 안쓴 거보다 쓴게 나아요? 모자라도 하나 써볼까 싶었더니 야매집은 모자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 패션에 안 어울려요. 어디든 모자가 있는 곳이라면 가봐야 하고요. 모자가 보이면 써봐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쓰면서 걱정이 잘못하면 골 아파. 여기가 눌려가지고. 근데 일단 나같이 머리 안 하고 나온 날. 여름이라 그런지 커스코에도 모자가 많이 나와 있네요. 햇빛 가리기에는 진짜 좋은데 이런 아줌마 보는 거 싫어.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옆집 할머니, 뒷집 할머니 외모와 패션 관심 없으시고 남의 시선 따위 무관심하시면서 오롯이 얼굴 안 타겠다는 진념으로 저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은 하얗고 예쁜 얼굴은 가족에게만 보여주려는 거죠? 이건 약간 화나타. 여기가 하얘. 여기에서 그래도 좀 약간 화내, 세상이. 하얀 피부 백색 미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17,490원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자 쓰기 위해서 머리를 안 하고 나왔어요. 여행 갈 때 쓰면 좋을 만한 모자도 나와 있네요. 모든 상품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진짜 싼데 솔직히 약간 무겁다. 모자 하나가 무겁다고요? 네, 모자 하나가 무겁다고 느껴질 연세는 되셨죠. 메뚜기가 몸에 붙어도 무거우실 나이인데 이분들은 어쩌죠? 근력 좋으신 분들만 추천드립니다. 야매주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 할머니가 좀 수상해 보이죠? 저 청년이 할머니가 냉장고를 훔쳐갈까봐 감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모자는 무겁다고 하더니 냉장고는 번쩍 들고 갈 심사인가봐요. 하나가 필요가 됐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만약에 작업을 다른 작업을 또 하게 됐대요. 까먹고 그럼 알아서 받쳐요. 내가 직접 안 받아도. 그런데 알고 봤더니 냉장고 관련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커스코 직원이었습니다. 이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이런 각종 구글이나 인터넷 같은 거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설거지 하시면서 멜론으로 음악 차트 듣고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이젠 냉장고가 그냥 냉장고가 아니고 요리도 가르치고 음악도 들려주고 유튜브와 뉴스도 알려주는 멀티미디어를 구현해주는 첨단 기능형 냉장고입니다. 예전엔 커스코가 구형 전자제품만 가져다 놔서 커스코에서는 전자제품 잘 안 샀거든요. 과일, 채소, 뭐 육류, 생선 내가 그냥 나 육류나 생선 넣어놓을 거야 하면은 이걸로 맞춰주시면은 알아서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날씨도 더워지는데 어떻게 이번 주말에 하나 사오실래요?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은 어떡하냐고요? 그럼 냉장고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냉장고가 커서 안에서 생활할 만해. 이제 여행 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년여간 묶였던 항공 규제가 모두 풀리는 겁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2년을 넘게 집안에서 감옥살이를 했단 말이죠. 이번 연도에는 어디든지 떠나야 합니다. 그럼 여행용 가방이 필요하겠죠? 오래전에 쓰던 캐리어도 있겠지만 오랜만에 가는 여행에는 새 가방이 필요하죠. 커스코의 여행용 캐리어 품질 아주 좋습니다. 가격도 정말 싸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저가형 캐리어가 많기는 하는데 이런 거 잘못 샀다가 여행 완전 망쳐버립니다. 여행 중에 바퀴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무거운 캐리어 들고 길바닥에서 울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다른 캐리어 세 종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내용 캐리어 샘소나이트고요.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가 이쁘더라고요. 남자는 무조건 핑크지. 샘소나이트는 아울렛 매장에서도 30만원대고요. 백화점에 가면 소비자 가격 50만원대입니다. 커스코에서는 얼마냐고요? 97,900원입니다. 다음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캐리어 화물용이고요. 스위스 밀리터리 제품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일단 모양이 깔끔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굴러가는 바퀴 매우 부드럽고요. 사이즈는 24인치, 가격은
900원입니다. 다음은 16인치 소형 캐리어. 이런 제품 만나기 쉽지 않은 사이즈죠. 주로 남성분들 출장 갈 때 사용하면 편리한 캐리어입니다. 역시 스위스 밀리터리 제품이고요. 가격은 64,900원입니다. 야매주부. 아주 묵직한 브런치 스테인레스 후라이팬이 나왔습니다. 이런 신기한 후라이팬을 보면 꼭 우리 집에 필요한 것 같죠? 우리가 그동안 휴일에 아점으로 대충 라면 먹었던 이유가 저런 후라이팬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죠. 꼭 사야 할 이유 또 있습니다. 가격이 아주 쌉니다. 여성분들 손목이 건강해야 이 후라이팬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칸에 스테인레스와 한판 붙겠다고 나서는 롯지 무쇠 후라이팬이 있습니다. 너만 브런치 후라이팬이냐? 나도 브런치 해먹을 수 있다. 너만 가격이 싸냐? 내가 더 싸거든. 29,990원에 모시겠습니다. 골라 골라 잡아 잡아 골라. 커스코에 UFO가 나타났습니다. 이름도 UFO 스티머입니다. 그동안 커스코에서도 찜기들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이번 제품이 제일 이쁘게 나왔습니다. 20에서 22cm이고요. 가격 또한 참 순박합니다. 27,990원입니다. 지난번 트레이더스 영상에서 일본 품종 쌀 그만 먹고 대한민국이 개발한 골드퀸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오늘 추천드리는 국산 품종 쌀 이름은 골든퀸이라는 품종인데요. 아직은 인지도가 약해서 소비자가 잘 모르지만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미 우수한 품종의 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는 골드퀸 추천드리면서 커스코에서는 삼광쌀을 추천드렸단 말이죠. 트레이더스에 골든퀸이 있다면 커스코에는 삼광쌀이 있습니다. 국산 품종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쌀들입니다. 하지만 커스코에도 골든퀸이 있습니다. 이 제품인데요. 수향미. 네, 이 상품이 골든퀸 맞습니다. 한국 품종인데 골든퀸. 좀 안 어울린다 생각했더니 수향미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에서도 이제 일본 품종 몰아내고 국산 품종의 쌀로 대체하는 건 어떨까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트레이더스 가격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커스코가 살짝 저렴합니다. 언제나 가격에서나 품질에서나 커스코를 이길 수가 없죠. 우리 집에 함께 사는 개노무스키 밀키 이야기 오래간만에 좀 해볼까요? 고객님 옷도 괜찮으세요? 집안에 커다란 강아지와 함께 산다는 건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려견은 그에 대한 무한 사랑이 없이 멋모르고 함께 시작하면 그 강아지는 분명 버려지는 강아지가 됩니다. 언젠가도 개노무스키 개털과의 전쟁에 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땐 다이소 총서포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이소 친척 다이슨에 관한 영상입니다. 친척 맞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이슨에 관해 궁금해하셔서 잠시 다이슨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다이슨 앞머리에서 레이저 광선 나오는 거. 이게 정말 있고 없고가 매우 다릅니다. 사실 먼지나 개털은 어두운 구석에 있는 곳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광선총 다이슨 청소기로 청소를 하면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민키? 응? 니가 청소해. 깜짝 놀랄 정도로 한 10년 정도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곳은 이틀 전에 청소를 했던 곳인데요. 그냥 보면 절대 안 보이죠. 다이슨 청소기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라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청소기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다이슨으로 한번 돌리고 이 제품으로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카펫이나 침대 청소는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제품을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추천해드립니다. 이건 커스코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 청소를 하는데 밀키 녀석이 새끼 한 마리 낳아놓은 것처럼 뭉탱이 털이 나옵니다. 아, 이런 개놈스키. 할아버지 이제 늙어서 이런 청소하기 싫단 말이지. 네가 직접 청소해, 개놈스키 있냐. 아주 힘들어 죽겠어. 가격은 만 원도 안 합니다. 이거 100개 사야 다이슨 한 대 값이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차,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랜 소리냐고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나와라, 꽃에 나와라.